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동탄의 방촌 양고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갈비 수육을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자,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양갈비 수육, 그리고 뚝배기탕, 그리고 여기 또 바지락 볶음우동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편하게 뭐 술 같은 거 따로 좀 이제 안 불러도 되고, 딱 터치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오늘 편리하게 좀 주문할 수가 있네요. 자, 함께 먹을 고량주, 해지람이라는 고량주고요. 여기서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좀 느낌 있는 그런 고량주입니다. 이 고량주가 또 양고기나 이렇게 약간 좀 기름진 거에 잘 어울리잖아요, 또 이 녹주가. 오늘 이것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동탄의 방촌 양고기라는 곳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또 복날에는 이런 곳도 한번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저희 구독자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고요. 저한테 이제 메일을 통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방촌 양고기의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네, 어느 정도 홍보성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메인이 나오기 전에 볶은 땅콩도 있고, 한번 소맥으로 한번 입을 한번 싹 풀고 그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고기는 찐따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100% 이제 고량주를 판매하시고, 이제 뭐 양고기가 메인인 곳인데, 중국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한국분들만 이렇게 좀 장사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마지막까지 애기 좀 밥 먹이고 와이프 좀 쉬게 하고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애 보는 중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무슨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오늘은 처갓집에 가가지고 자고 저 빨래도 해가지고 좀 돌리고 해가지고 가져가야 돼가지고 오늘 나를 제대로 제가 잡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무슨 뭐 산후조리원에서 뭐 도망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일단 시원하게 소맥으로 한 잔 풀고 쏴서. 아우, 참 쫙 넘어가네. 아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고수도 있네요. 2인 44,000원 양갈비. 오, 뜨거. 조심해. 자자. 와, 수육을 주신 소스 여기다 딱 찍어서 먹으면 맛이 좋다 하거든요. 방금 이거 싹 분리되는 거 보셨죠? 정말 부드럽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살이 조금 기름짐이 없이 살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이 수육이. 근데 퍽퍽하지 않아요, 전혀. 퍽퍽하지 않고. 양고기 하면 여러분들 좀 걱정하실 게,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 사실 제가 이 육고기 그 누린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전혀 안 납니다.
와, 살 진짜 야들 야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랑 같이. 아유, 자자. 아. 자, 이제 소주 워밍업은 끝났고, 제가 봐서는 이 양갈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살짝 기름진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고량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오, 뭐가 막 툭툭 플라스틱이 떨어지네. 어. 어우, 고량주 두 개의 향이 팍 코로 들어옵니다. 근데 좀 살짝 은은하네요. 와. 여기다가 생 고추까지. 야, 이 고추랑 먹어도 기가 막히네. 야, 어우, 이 양갈비에 쫙 감겨요, 고수가. 아, 그리고 고량주가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집에서 먹는 이과두주나 그렇죠, 50도짜리 고량주는 이게 엄청 딱 타들어가는 딱 그런 느낌으로 좀 개운한 느낌으로 좀 먹는데 이거는 살짝 좀 뜨끈뜨끈하면서 되게 은은하게 들어와요. 네. 싹 퍼지는 느낌으로. 네. 와우, 좋습니다. 자, 소스 살짝 찍고 고수. 아야, 자, 가자. 고수, 양갈비, 고량주. 굉장히 좋습니다, 고. 아우. 자. 다음 거기다 이거 먹어가니까 바지락 볶음우동. 아, 바지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바지락 볶음우동 해가지고 18,000원 볶음우동이 가격이 좀 있네 해가지고 의아할 뻔했는데 왜 바지락 들어가냐 그냥 보니까 야, 바지락 볶음우동. 아우, 좀 칼칼해 보입니다.
살짝 그 마라 그 향신료가 그 향이 살짝 나요. 그러면서 칼칼하면서 저는 이 볶음 우동은 보통 이제 달게 해주는 집들이 많잖아요. 저 이거 안 달아주면 너무 좋아요. 아, 그거 이름이 볶음 우동이지. 이거 술 한잔 되겠네, 여기. 아, 바지락도 많고 해가지고. 아, 이거 한 잔. 아, 이거 사자. 아, 칼칼하면서 살짝 그 사천식 어떤 그 묵직한 턱 이 혀 감는 좀 묵직한 턱 그 향신료 느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요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좀 마라향이나 묵직한 어떤 그 향신료 느낌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러울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마라탕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달지 않은 어떤 볶음우동 그런 느낌 그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무조건 먹어봐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바지락 술찜 같은 거 해가지고 주문하잖아요. 아, 저는 거기 전혀 손색이 없는, 네. 거의 식사 겸 안주 대용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살짝 이런 재워두자. 야, 요 갈비 큰 거. 요 볶음 우동 소스에 싹 이렇게 재워놓고, 예. 네. 와. 아유, 가자. 자, 이제 충분히 재워둔 양갈비. 사자. 어우, 야. 소스를 딱 묻힌 다음에 위에 바지락 살도 두 개 정도만 올리고 고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잔 쏴서. 오!
아우, 또 사사. 아니, 양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봤지만은 항상 구워만 먹었었거든요. 양꼬치집이라는 데 가서 양갈비도 구이로 먹고. 야, 저 수육으로 해먹을까? 이거 기가 막힌데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와. 자, 이 수육은 어느 정도 먹었고, 이제 한번, 네, 탕. 요 탕을 또 한 그릇 또 먹어봐야겠네요. 아. 자, 마무리 이제 탕. 요거 특. 네, 15,000원. 네, 특이 아닌 거는 12,000원에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 자, 공깃밥 양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밥 양 때문에 예전에 어떤 다른 그 영상에서 공깃밥 양 때문에 한번 좀 민감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야, 한번 여쭤봤어요. 촬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신 거냐? 아니, 평소에 손님들한테 나간 양 그대로 주신 거랍니다. 아, 아. 야, 제대로 된 보양식, 아니, 보양식 느낌이 제대로 나네, 이거 진짜. 밥을 싹 말아서. 아유, 야, 사사. 여긴 또 소주네. 아, 사사. 아, 이 탕에 들어간 이 양고기는 딱 먹기 좋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좀 잘 쳐져가지고, 와, 진짜 먹기 편합니다. 맛도 좋고. 아, 뜨거워. 쏴서. 아휴, 자,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 폭염이 기승하는 여름인데, 또 복날, 이 복달임, 혹시 고민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아, 복다림 음식이 이런 것도 있다. 뭐 양갈비 수육 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방문해 보시는 거. 그리고 진짜 맛 자체가 진짜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제가 정말로 좀 적극 추천하고 싶은 예. 또 오늘 또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